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출입문. 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주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기오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기오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기오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 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코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엘 오호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다 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 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 학계에 충격과 논란을 남긴 이 사진의 정체. 1908년 그리스령 크레타 섬의 미노스 궁전 지하 저장고에서 발견된 유물. 일명 파이스토스 원반입니다. 원반의 문자에 대해선 정확한 해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반은 인류 기록보다 훨씬 이전 미지의 고대 문명에 대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막 컴퓨터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건가?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도 없는 막 물건들이 그려져 있으면 스마트폰 그려져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지름 15cm, 두께 2cm가량의 나선형 점토로 만든 파이스토스 원반은 기원전 1700년경 미노스 문명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보편화된 기록 방식은 젖은 점토에 직접 문자를 새겨서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파이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의 모양을 본뜬 도장을 제작해 점토에 눌러 풀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파이스토스 원반은 활자를 인쇄했던 겁니다. 오잉?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이 파이스토스 원반 외에는 미노스 문명에서 같은 방식의 인쇄 기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와 비슷한 인쇄 방식이 발견된 건 1119년 독일 프리페닝 수도원의 봉헌 비문인데요. 즉, 2800년이나 앞서 선진 기술의 인쇄물을 생성했던 겁니다. 저거야말로 외계인의 기술 아니에요? 좀 너무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것만 나왔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파이스토스 원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유물이라 해서 세계 3대 오파츠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파이스토스 원반에 빽빽하게 새겨진 241개, 45종류의 상형 문자. 전 세계의 고고학자, 언어학자, 암호 전문가가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려 했지만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독 불가. 일각에서는 미노아 여신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반이 증명하는 선진 기술. 혹시 이 원반이 우리가 모르는 인류 이전의 문명 혹은 외계 문명의 산물은 아닐까요?